안녕하세요. 아유, 혼나 오셨네. 시원하게 생기셨네. 아, 팬이에요. 아유, 예. 야, 잘생겼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아까 미인이 소송이 많다고 그랬지. 미남도 소송이 많다니까. 아, 진짜? 미남도 소송이 많아. 사회활동도 많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많고 소송이, 이 분쟁이 많아요. 그죠? 이번에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잘 왔네. 생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거 심각해요. 네, 옆집이 매일 새벽 4시에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더라고요. 옆집 4시에요? 네? 공 4시에? 네.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포스트잇이 붙여있었어요. 영상이랑 다 찍어놨으니까 더 찾아오면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다시 가서 인기척이 들리니까 다시 가서 이제 나오라고 말 좀 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 나도 신고할 거다. 이제 밖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그 이후부터 좀 잠잠해졌다가 며칠 전에 이제 경찰이 신고 받고 왔다고. 본인 집으로? 제가 피해자인데. 신고했구나 그쪽에. 네. 어제도 잠을 사실 못 잤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서. 근데 또 신고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경비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곤욕을 취하고 있으니 그쪽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갔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대면하다가 우리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건, 살인사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케이스 좀 하나 뭐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예.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등포 쪽에서 이제 실제로 층간 소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몇 번 이제 경비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올라가고도 했는데 바로 찔렀죠. 올라가서 이제 문 열고 이런 게 근데 그냥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도 이게 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명절 때마다 꼭 있어. 명절 때마다 꼭 있고 있어. 진짜. 층간소음은 뭐든지 다 내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준이 있어요. 일부간 소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이 넘어야지만 내가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전화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네. 만료되는데 네.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 그래도. 근데 좀 억울하긴 해요. 서로 대립하다 보면 각색하면 안 좋은 결과. 이렇게 하시죠. 억울하니까 이사 가면서 소장 날리고 가시죠. 소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고 저쪽이 내가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지금 협박죄로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고죄, 무고. 무고죄는 굉장히 중요한 죄거든요. 중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소장 날리고 경찰서에 고소장 날리고 그러고 이사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괴롭힐 일도 없고 날 복수하는 거고 합법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입증을 해야 되나요? 입증해야죠. 모든 재판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 그것도 제가. 우리가 입증해야 되니까. 그거를 천장에다가 대고 이게 병 나오는지 이거 자체가 진짜 스트레스지.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